아 진짜 진지하게 시너지 안톤 보낼 정도로 키울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. 진짜 진지하게 농담하는 거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아 시너지 하나 할까? 그렇게 시작하게 된 단곰의 시너지 권장 교육 영상. 렛츠기릿. 지금 당장 진행시켜? 나 애초에 돌파도 안 해서 지금 어? 이관비용도 개싸. 정석적인 배럭의 표본이잖아. 어? 스킬로 딱 하나만 끼울 양의 돌파만 해놓는 정석적인 배럭의 그거잖아. 어때? 심지어 이 별자리? 이미 고유업작도 끝내놨다고. 어때? 그리고 여기서 구도자 슛. 와 마부 꼬라지 봐라. 끔찍해. 아 끔찍해. 좋아. 이 정도 끔찍은 해줘야 반공의 배럭이지. 어 그렇지. 몰라요. 배럭에 뭐 개코딱지나 껴놨겠어요? 어? 배럭에 뭐 껴놨겠어? 개판이겠지 뭐. 시계라도 끼고 있으면 양반일걸? 아 진짜로? 시계라도 끼고 있으면 양반일걸요? 아주 봉인석도 개판이야. 훌륭해 훌륭해. 어 이것저것 만져주다 보면 다 됩니다. 다 돼요. 42,000 좋아. 오 얼추 됐구만. 얼추 됐는데? 자 일단 이걸로 일반 안톤을 한번 돌아보자고. 어 이걸로 한번 일반 안톤 돌아보자고. 깔짝깔짝 되면서 어, 그냥 한 번씩 스킬 써주고. 데미지 귀여운 거 봐. 데미지가 아기자기하니 정말 귀엽네요. 아 편하다. 어 딜 열심히 넣으려고 고생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스킬 한 번씩 써주면서. 아 좋다. 아 좋다. 보이시죠? 이게 시너지. 무슨 캐릭을 키울지 고민하는 당신 지금 당장 시너지를 키우세요. 와우 이렇게 좋아. 이래도 시너지를 안 키워요? 지금 당장 시너지를 키워보세요. 이따위 똥템을 끼고도 이따위 그지같은 마부를 하고도 일반 안톤 정도는 가볍게 깰 수 있는 이 캐릭. 아 그럼요 그럼요. 용기 내서 도전하세요. 물론 할 줄은 아셔야겠죠? 기본적인 패턴 숙지와 기본적인 플레이 개념만 충분히 갖고 있다면 쫄지 마세요. 어 이렇게 딱 패링도 해주고. 어 패링 못하는 시너지는 이쁨 받지 못합니다. 패링까지 갖춰진다면 아 더할 나위 없죠. 완벽한 시너지 그 자체. 딜러가 하지 못하는 패링을 시너지가 대신해준다면 그들의 눈에서는 하트가 발사될 겁니다. 지금 당장 시너지를 키워보세요. 아 이거 보세요. 딜을 1억 5천밖에 넣지 않았지만 일반 안톤쯤은 가볍게 갈 수 있는 이 시너지. 보상이 맛있네요. 자 제가 방장을 하지 않을게요. 한번 신청을 했는데 껴주는지 볼게요. 어 신청을 했는데 껴주는지 볼게요. 아 여기 시너지가 꺾였다. 과연 껴주나? 껴주면 개웃. 야 이게 되네? 왜 되지? 왜 되냐? 보셨습니까? 클릭을 누르자마자
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수락까지. 지금 보통 딜러들 가면 리버 없으면 껴주지도 않는 게 쉬움의 보통의 현실인데 그냥 개같이 아무거나 주서 있고 그냥 아무거나 마부했는데 그냥 껴주는 게 그거임. 진짜 패턴만 알고 하면은 뭐 진짜 할 게 없지. 그러니까 시너지라고 다 되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패턴 잘 알고 패링 잘하고 이러면은 사랑받는 시너지가 될 수 있어요. 굳이 그니까 욕 안, 그니까 사랑이란 말이 결국엔 욕 안 듣는 것 같고 자기 할 거 잘하는 그런 시너지가 되는 거지. 야 4.3만 찍고 바로 그냥 쉬움쉬움 정도는 너무나도 이지하게. 유비가 동 스펙에 4.3짜리 딜러를 키우자마자 안톤 보 딱 하드 안톤 보통 올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 어림도 없지. 절대 못 와. 그리고 이건 실수를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요. 만약에 동 스펙에 4.3짜리 딜러가 가입을 어찌어찌 했어. 근데 실수를 했어. 그때 팀원들의 반응? 아니 뭐함? 시너지가 실패했을 때 반응. 다시 한번 잘 해보시죠. 아 저희 한번 으쌰으쌰 해보죠.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. 아닐 것 같죠? 진짜입니다. 그만큼 시너지가 귀해.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비분들도 기본적인 안톤은 플레이를 해보고 이제 하드 안톤을 왔을 때 패턴을 좀 아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뉴비들이 욕먹는 가장 큰 이유가 쩔 이런 거 받고서는 뭐 패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대 와서 욕먹는 거 아니야. 노력할 그게 없습니다. 기본만 해도 게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아 살아만 있어야지인데 자꾸 자꾸 그러니까 후딜 큰 스킬을 자꾸 쓰고 있어 내가. 깼다. 보통이면 6코인 써도 말 이쁘게 할걸요? 그건 좀 와우 와우 광검. 씨발 토템이었으면은 저 인파분 진짜 오늘 승천했을텐데. 이렇게 어쨌든 깰 수 있다. 깰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깨달았다.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스펙으로 강림한 톤 매우 어려움에 도전해보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건 현재 강림한 톤을 보면 시너지가 정말 귀해요. 특히 보통 난이도에서요. 뭐 그냥 뭐 구독자만 껴도 매우 어려움을 받아주다 보니까 매우 어려움에서는 4.3 딱 한마로 오는 시너지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정작 보통 난이도밖에 돌 수 없는 유저들도 있겠죠. 뭐 딜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스펙이 좀 부족하다거나 매우 어려움을 깰 수 없는 그런 경우겠죠. 그런 경우에 공대를 파면 시너지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. 뭐 시간 타이밍이 잘 맞아서 뭐 공대가 마침 그 타임에 몇 개 없어서 뭐 구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난이도는 시너지가 구하기 힘들다. 이유는 다 매우 어려운 가서 보상받으려고 하니까. 그래서 지금 제가 보낸 암제와 같은 동스펙인 딜러분들이 바로 강림한 턴을 도전하면 사실상 껴주지도 않고 물론 리버 없어도 껴주는 특정 뭐 직업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힘든 게 사실인데 그래도 숙련이 됐거나 뭐 아직은 보통을 가야 되는데 정작 시너지가 없어서 가끔 보면 딜러분들이 여행자 입고 있거나 뭐 구도자를 끼고 있거나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딜러만 키우시는데 강림한 톤에서 나오는 영혼의 조각 같은 뭐 그런 레이드 재료들 이 캐릭 5회까지 보내면 모험단 기속으로 재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시너지 키우면서 스펙업에 도움될 수 있게 또는 이 기회에 새로운 배로 키우면서 레이드 숙련에 도움될 수 있게 딜러보다는 편한 방면으로 접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너지를 한번 키워보세요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. 추가로 보통 난이도에서도 시너지들이 많아져서 유저들이 더 많이 레이드를 할 수 있었으면 해서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. 곰바!